여러분 날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왔어요의 기상캐스터 윤서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길 정말 온몸이 움츠러들지 않나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6.6도까지 떨어져 있고 체감 온도가 지금 영하 12도선까지 곤두박질 쳐 있습니다. 주녀블리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제가 어제 밤에 쿠킹 클래스에 가가지고 너무 그 스페인식 스튜를 너무 짠 걸 먹고 잤더니 오늘 아침에 얼굴이 달덩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가렸어요. 아, 이거 보세요. 얼굴이 많이 부었죠? 자, 일단 지금 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제가 이거를 거꾸로 썼는데 숫자를 잘못 썼네요. 영하 6.6도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이 영하 1도입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형님이 얼굴 부어도 괜찮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녁 쿠킹 클래스를 가면 안 되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너무 부어서 오전 쿠킹 클래스로 퇴근하고 바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물면서 종일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주말까지도 계속 추위가 이어집니다. 토요일날 서울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9도, 낮 기온이 0도,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그리고 낮 기온이 3도 이렇게 추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는 조금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고 주말 계획 하실 때에도 조금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위 속에 충남, 호남,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전남 지역하고 제주도 쪽에만 약하게 눈이 살짝 내렸는데 또 지금은 잠깐 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울릉도랑 뭐 이런 쪽에만 눈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서해 쪽에 있는 백령도 이런 데에만 약하게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남, 호남,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리는데요. 일단 호남 서해안 쪽에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일 것 같고 그리고 호남 내륙에도 5에서 10cm 그리고 충남 서해안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 같고 충남 내륙하고 이제 경남 서부 내륙 쪽에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 산간에 20에서 50cm예요. 최고 50cm의 정말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 정말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좀 대비를 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북부 동해안 쪽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조금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이렇게 서쪽 지역은 눈이 내리는데 동쪽 지역은 눈비 소식이 당분간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토요일까지.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모레 3일 동안 이렇게 눈이 오는 거거든요. 권혁일님이 근데 이 댓글 서영님도 계속 보여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제 눈에 잘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살짝씩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진호님의 말처럼 호남 위주로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정경화님도 호남은 눈 많이, 호남 서해안 최고 15cm, 내륙에도 5에서 10cm의 눈이 내릴 것 같고요. 박재현님이 미세먼지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전국이 보통 수준 예보가 돼 있고 지금 뭐 전남이랑 경남 쪽에는 거의 뭐 좋음 수준이에요. 좋음 수준. 지금 뭐 파란불이 반짝반짝 들어와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 아주 깨끗합니다. 김소호님이 경기도는 눈이 오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도 보시면 충남 서해안, 충남하고 호남 그리고 제주도까지만 눈이 옵니다. 네, 그리고 동쪽 지역은 반면 이제 눈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 동해안 그리고 영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보다 지역이 더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화재 예방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리고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붑니다. 오늘 지금 기상청에서 저희가 열람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특보 상황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특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강풍주의보예요. 강풍주의보.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바람이 많이 불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해상이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죠. 이게 지금 풍랑주의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물결도 높이일 것 같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건조주의보. 지금 뭐 강원 동해안하고 그리고 영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여기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쪽이랑 강원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예비특보예요. 이제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곧 내려질 것이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호남 쪽에 대설주의보가 예비로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에 넘어가면서 이게 조금 발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울릉도 독도는 오늘 낮부터 조금 많이 비가 눈이 오고 호남 쪽은 내일 새벽에 이제 많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까지도 계속 추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동파 예방법을 조금 알아왔습니다. 1월달하고 2월달에 이제 동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기상청에 이제 동파 가능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경기랑 강원도를 중심으로만 동파 가능 지수가 높음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 내일하고 모레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전북, 경북까지도 다 동파 가능 지수가 높음으로 나와 있고 특히나 강원 산간 지역이나 강원도 쪽은 매우 높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파 예방법을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편하게 딱 두 개죠. 수도 계량기 잘 지키고 수도꼭지 열어놓고 요건데 일단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의 퀴즈 들어갑니다. 수도꼭지를 물을 틀어 놓을 때 어떤 물을 틀어 놓으면 제일 좋을까요? 1번 차가운 물, 2번 미지근한 물, 3번 뜨거운 물. 어떤 물을 틀어 놓으면 가장 좋을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일단 수도 계량기 안에다가 이제 헌옷이나 뭐 보온재 같은 거를 채워놓고 뚜껑을 이제 뭐 비닐 커버나 테이프로 밀폐를 시켜놓으면 추위를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관이나 보일러관이 내부로 나와 있다면 보온재로 감싸주시고 요즘엔 또 동파방지 열선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열선을 또 같이 감아주시면 좋은데 보온재를 안 쓰고 열선만 감아주면 화재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보온재랑 열선을 같이 감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하의 날씨가 계속 될 때 수도꼭지를 열어놓으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 많이 댓글 달아주고 계세요. 김동아님, 한성희님, 차가운 물하고 루칸 님하고 박성윤님이 미지근한 물, 유재희님이 뜨거운 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일단 물이 어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차가운 물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얼음을 녹일 수 있도록 뜨거운 물을 틀어놓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보다 증발 속도가 빨라버리죠. 물이 뜨거워버리니까. 그래서 빼앗기는 열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만큼 기온도 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보다는 수도꼭지에 미지근한 물을 살짝 틀어놓는 것이 더 수도꼭지가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이 미지근한 물보다 증발 속도가 빨라서 기온이 빨리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좋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수도꼭지를 열어서 이제 배관을 드라이기로 살짝씩 말려주는데 한 번에 세게 하지 말고 천천히 말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뜨거운 물로 녹이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부터 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로 녹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김승규님도 미지근한 물에 한 표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성심이도 미지근한 물에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날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곳곳에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영하 6.9도까지 내려가 있고 대전이 영하 3.7도 그리고 목포가 영하 0.4도 남원이 영하 3.1도 이렇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고 남부지방도 뭐 영하 3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게다가 바람이 지금 무척 강한데요. 특히 서울은 초속 4m의 제법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충주도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9도인데 체감온도 영하 8.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박원용님이 인천 물어보셨는데요. 인천 현재 기온이 영하 5.4도고 지금 초속 7m. 우와, 굉장히 바람이 강하기군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3.2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종일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일단 내일 절정에 달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 역시 영하 3도에 머뭅니다. 서울이 이 정도니까 뭐 강원도나 뭐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주말까지도 계속 추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도 아침 기온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고 일요일 낮에부터나 기온이 살짝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조금 기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은경님이 오늘 엄마랑 둘이서 경주를 가는데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또 어머니랑 가는 거니까 제가 경주 날씨를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 아이고 경주가 제가 한 번에 연락해 볼 수 있는 자료 없군요. 제가 경주 자료를 틈틈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지금 서울이 거의 초속 4m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주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찾아지네요. 지금 대전에는 대전은 바람이 약하네. 대전은 지금 뭐 초속 1m의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별 차이 없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3.7도, 체감온도 영하 3.7도입니다. 그래서 추위가 주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 동안 충남, 호남이랑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남 서해안 쪽에 15cm 이상의 많은 눈, 그리고 호남 내륙에 5에서 10cm, 그리고 이제 충남 서해안 1에서 5cm, 그리고 제주도에도 1에서 5cm고요. 특히 제주 산간 있죠. 제주 산간에 여기 보이세요? 20에서 50cm, 그야말로 최고 50cm의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충남 내륙하고 그리고 이제 경남 서부 내륙 쪽에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 같은데요. 모레까지 계속 날씨가 굳을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토요일이 여러분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제 밤에 달맞이 가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에서도 한 6시 반 정도가 되면은 달을 볼 수 있고 가장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자정을 넘어가서 뭐 0시 25분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토요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거든요. 토요일 오후까지만 눈이 이어지기 때문에 밤에는 점차 하늘빛이 맑아져서 뭐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방에서 정월 대보름날 달맞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미연님이 서울 날씨 못 봤다고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지금 현재 영하 5.4도, 체감온도 바람 때문에 영하 1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해주시고, 오늘 서울은 눈이 안 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남, 호남, 제주도에만 눈이 이렇게 오고요.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면서 지금 건조주의보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하고 영남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불씨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유창우님이 토요일에 서울에 눈이 온다는 말씀이시군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오는 지역은 충남, 호남, 제주도만이에요. 토요일까지. 네, 이렇게 조금 날씨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간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날씨와 사용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뭐 정월 대보름이 토요일이니까 내일은 정월 대보름하고 관련된 소식까지 같이 녹여서 날씨와 사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조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침에 모닝와이드 6시부터 7시까지 하는 것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만나요.